예, 15, 16 이렇게 봐야 되는데, 15에서는 뭐 배웠어요? 뭐뭐 하라는 거 배웠고요. 그쵸? 16에서는 뭐 배웠어요? 하지 말라는 거 배웠죠? 15에서 뭐뭐 해라. 16에서 하지 마라. 왜 뛰지 마라? Don't run. Run은 무슨 뜻이에요? 달리다, 뛰다, 무슨 뜻이에요? 하다시죠. Don'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왜요? Don't는 뭐 해주린 말이에요? 써 있잖아. Don't는 뭐 해주린 말일까요? Do not 해주린 말이면 Do not 해주린 말. Do not 줄였으면 뭐가 된다고? Don't. 됐습니까? Don't 뒤에 무슨 시가 오면? 하다가 시가 오면 뭐뭐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먹지 마세요는 뭘까요? Don't eat. 됐습니까? 점프하지 마라. Don't jump on the bed. 침대 위에서 뛰지 말란 얘기죠. 침대 위에서 점프하지 마세요. Don't jump on the bed. 맞습니까? Jump 무슨 뜻이에요? 점프하다 뛰다 무슨 뜻이에요? Don't 뒤에 하다시를 넣으면 하지 말란 얘기 할때 쓴다 그랬죠. Don't run. Don't run 그랬더니 안할 거예요. I want. I want는 뭐 해드린 말이에요? We're not. 그렇죠. will, not 해드린 말이죠. will은 지난 시간에 나왔습니다. will이 무슨 뜻이에요? 하지 않을 것. 그래요? 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까? 앞에서 뭐 배웠냐? 15에서 뭐라 그랬더니, I will, I will 뒤에 생겼던 말이 뭐였죠? I will. 예, 그래서 will이 무슨 뜻인가요? 됐다, 앉으세요. 그랬더니, I will. 이러네요. will이 그래서 무슨 뜻인가요? 했습니다입니까? 이게 나는 했어요고요. I did. 했어요. 양치해라. I did. 벌써 했어요. 그래서 will이 무슨 뜻인지 기억이 안 납니까? 부헌, will이 무슨 뜻이야? 길이요? 할 할 것이다잖아. 할 것이다. 그럼 will sit down은 뭘까요? 윌이 무슨 뜻이라고? sit down은 앉다 시키는 말 했으니까 앉아라고요. 앉다. 무슨 시예요? 무슨 시라면서 얘기했어 우리가. 그러면 will sit down이 뭘까요? 앉을 것이다겠죠. 앉을 것이다. will이 할 것이다라며. 뭐뭐 할 것이다. sit down은 앉다라며. will sit down이 뭔 뜻이겠어? 앉을 것이다. 그리고 want는 뭐 해주린 말이야? will not 해주린 말이래. 그럼 will not은 무슨, want는 무슨 뜻이겠어? I want는. will이 무슨 뜻이라고? 그러면 will not이 무슨 뜻이겠어? 하지 않을 거다고 얘기했죠.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표시하는 거 뜻만 얘기해. 공부 좀더 하고 오세요, 너무.